오늘은 볏짚을 다듬어서 이렇게 용구쇠를 만들고, 이어서 이렇게 알둥지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오늘은 두 개의 알둥지, 일반 보급형이 만들어져서 발송되게 됩니다. 오늘은 볏짚을 간추려서 알둥지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주문하신 분께 발송해 드릴 알둥지는 끈이 새끼줄로 이렇게 네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매달기 전에는 이 새끼줄 부분에 물을 흠뻑 축여서 잘 묶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결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볏짚으로 만든 알둥지가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암탉이 들어가서 알을 낳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알둥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약간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조금 넓게 만들어졌고,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규격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알둥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용구쇠를 만들어야 됩니다. 홍천 쪽에서는 용고쇠라고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용마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엮은 상태에서 가는 새끼줄을 이용해서 한 움큼씩 잡아서 한 줄로 엮고, 이어서 여기서는 두 묶음을 한 묶음으로 줄여 묶어서 두 줄로 묶습니다. 그래야 이쪽 지역이 이렇게 오므라들는데요. 그래야 암탉이 들어가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새끼줄로 두 줄을 묶고, 이쪽으로 가는 새끼줄로 한 줄, 두줄 이렇게 해서 총 묶는 줄이, 가는 줄이 네 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묶게 되면 이게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이 오그라들고 이 뒷부분, 그러니까 뒤집어 엎으면 공간이 홈이 움푹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홍천 이신선 농장 마당에서 용고쇠를 엮어서 볏짚 알둥지를 만들어 발송하기 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 홍천 이신선 농장 마당에 설치한 바람막이인데요. 이 전체 2형을 용마름이라고도 하고 용고쇠라고도 합니다. 초가집의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를 처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가집의 맨 윗부분이 여기가 되는 것이고, 중간으로 내려올수록에 경사면으로만 만들어지는 2형, 그러니까 일반 2형이 이 속에 덧붙여져서 초가집 지붕 형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 부분은 용마름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벽 부분 세워서 부착을 한 것은 일반 2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쪽에 하얀 조명등이 있는 그쪽 빗자루가 걸려져 있는 쪽으로 쭉 있는 것은 일반 2형. 그리고 이 부분은 용고쇠 2형,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택배 화물을 보내고 볏짚을 손질해서 알둥지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 만들었습니다. 끈이 댕기를 따서 양쪽에 두 개씩 네 개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둥지를 보내드릴 때마다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 묶는 부분, 새끼줄로 된 부분은 반드시 물을 충분히 뿌려가지고 묶어주셔야 단단하게 잘 묶입니다. 이렇게 달기 들어가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알 둥우리를 매달아 놓으면 암탉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울 때는, 영하로 많이 떨어질 때는 알을 꺼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알둥이가 야외에 설치된 경우 얼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홍천 이신선 농장의 마당에 설치된 바람막이 시설물 앞인데요. 알둥지를 이렇게 매달아 보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끔 조경용으로 주문하시기도 하는데요. 알둥지는 필요에 따라서 길게 매달 수 있는 끈을 만들 수도 있고, 짧게 해달라면 짧게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보통 닭을 기르다 보면 닭 알을 낳게 되는데요. 산란기가 되면 이렇게 알 둥지를 만들어서 산란장 속이나 주변에 설치를 해 놓으면 닭이 말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알을 낳습니다. 볏짚으로 만든 닭알 둥지 특대형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댕기를 따서 네 개의 줄을 만들어 단단하게 묶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특대형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알둥지는 이렇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댕기 땋는 이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서 그냥 새끼줄로 이렇게 결속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서 네 개의 끈을 만드는 것, 그것은 일반 보급형 알둥지입니다. 오늘은 볏짚으로 만든 알둥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알둥지를 주문하시면 빠른 발송을 해 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